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양동면 고속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은 좀 사이즈가 좀 어느 정도 있는, 예, 좀 그런 매물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. 예전에는 카페를 좀 운영을 했었고, 그리고 카페와 이제 펜션을 운영을 했었던, 매물인데, 현재는 뭐 영업행위는 하지 않고 있고요. 소유자분이 그냥 별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. 일단은 뭐 제가 와보니까 대지 면적, 대지와 목장 용지까지 해서 한 840평, 정도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, 그리고 일단은 하천 부지를 굉장히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는 텃밭 그리고 뭐 족구장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,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면적의 넓은 면적의 하천 부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. 그게 좀 메리트인 것 같고요. 어쨌든 뭐 한번 보도록 하죠. 네, 정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2차선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. 본 매물 진입로랑 2차선 도로가 접해 있고요. 여기 바로 앞에는 자, 523 펜션 앞이라는 버스 정류장이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양동이나 청운 이쪽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이 가능하고요. 양평 읍내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마을 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강조드리고, 이렇게 보시면 네, 이렇게 철제 대문이 진입로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. 좌측에 큰 도로에 또 펜션 523이라고 돼 있습니다. 일단 뭐 진입로 자체 아스콘 포장도 잘돼 있고, 진입로 굉장히 편안하고요. 옛날에 이제 펜션이나 카페를 운영했던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구성은 잘돼 있는데, 건축물에 조금 사용감이 좀 있고요. 만약에 오시면 전체적으로 좀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조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듭니다. 자, 일단은 뭐 이거 다 마당이에요. 다 마당으로 쓰시면 되고, 일단은 뭐 보시면 뭐 나무라든가 조경수들이 운치 있게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. 세월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, 지금 소유자분이 이 앞에 하천부지 감자를 엄청 심어 놓으셨네요. 예. 요 부분, 요 넓은 텃밭을 다 지금 사용을 하고 계세요. 그리고 걸어서 내려가시면 바로 또 천이, 예, 고성천이 좀 흐르고 있고요. 이렇게 딱, 523 펜션. 딱돼 있죠. 그리고 여기 뭐, 이런 뭐, 잡다한 시설들, 저희 뭐, 드론 촬영도 좀 열심히 좀 하고 있네요. 이렇게 뭐, 약간 그 옛날 그 통나무식 그런 느낌이 있는, 다 루바로 마감이 돼 있는데, 그런 형식의 펜션 건물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제 생각에는 일반 음식점이나 어떤, 기업 연수원으로 좀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, 뭐 여기 평상, 정자 평상도 있고, 야외 테이블도 돼 있고, 지금은 조금, 그죠? 그리고 주택의 저 윗부분, 오시면은 경계는 확인이 가능하세요. 보시면은 저쪽에 일부가 이제 목장 용지로 좀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, 네. 애들이 좀 겁이 많아가지고. 자, 이쪽으로 보시면, 여기 철제 펜스가 쳐져 있는 이 부분까지가 이제 경계 되겠습니다. 이제 돌계단으로 내려가시면 이쪽이 자, 어이구, 이쪽도 하천부지예요. 하천부지인데 여기는 이제 족구장으로 좀 썼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좀 관리가 좀안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족구장으로 또쓸수 있는 공간. 자, 이 넓은 공간이 다 하천부지입니다. 그리고 하천부지 아래쪽에 철제 계단이나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,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좀 흐르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이제 카페 리뉴얼해서 오픈하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가시는 길에 그 골프장도 있어요. 더휴뭐 골프장 있죠? 골프장도 있고,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용도로 좀 영업을 하실 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나머지는 전체적인 부분은 드론 촬영, 영상 이제 초입에 드론 촬영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건축물의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건물의 내부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.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, 우측에는 요 작은 이동식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무허가 상태입니다. 예, 그냥 소유자분이 갖다 놓으셨다고 하시고요. 현재는 대장에 등재는 돼 있지 않아요. 좌측에 있는 본체, 이 건물이 50평 정도 되고, 현재 일반 음식점으로, 예, 허가가, 건축물 대장상, 예, 등재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. 그 다음 좌측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로 된 부분이 창고,
창고로 약 한 20평 가까이 되는 창고, 이렇게 세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우측에 첫 번째, 현재는 그 무허가 상태로 되어 있는 이 건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돌계단으로 뭐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중앙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. 자, 이렇게 올라오시면, 네, 올라오시면 이렇게 약간 니은자 모양의 복층 구조로 돼 있는 아담왕년 주택이고요. 이 앞에 데크가 더 넓어 보입니다. 방부목 데크가 굉장히 넓게 돼 있고, 자, 들어가시면은 뭐 굉장히 아담하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좌측에 이렇게 싱크대 주방 시설 돼 있고, 정면에 욕실 생각보다 넓습니다. 예, 생각보다 넓고 전기 온수기도 이렇게 다 돼 있고, 뭐 거실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. 거실과 방 같이 활용하고 있는 이 공간. 그 다음에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 공간을 좀 드레스룸으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.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, 예, 별도로 제가 보여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2층 구조, 복층 구조로 돼 있는. 넓어요. 한번 올라가 볼까요? 한번 또 사장님 또 올라가 보라고 하니까. 자, 이렇게. 아, 계단이 폭이 이렇게 좁진 않네요. 이렇게 올라가면, 아, 한 두세 명은 잘 수 있을 정도 공간에 충분히 나오네요. 네. 굉장히 넓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문 열고 나가면 이제 테라스, 야외 테라스도 돼 있고, 층고도 상당히 높아요. 에어컨 다 돼 있고, 2층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담한 2층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한번 쭉 보셨고, 자, 다음 이제 본체 건물, 본체 건물 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네, 나오셔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본체 건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뭐 데크나 이런 부분은 사장님이 여기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, 네,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고요. 자,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내부는 전체 좀 황토로 미장이 돼 있다 보시면 되고, 전실 우측에 신발장 중문 이렇게 돼 있고요. 약간 좀 어두침침해요, 내부가. 우측에 일단 방이 하나 있어요. 자, 방이 이렇게, 그리고 안에 욕실도 있고요. 예, 욕실. 이 방은 약간 그 관리자분이 좀 쓰셨던 방인 것 같아요. 바닥은 이제 판넬로 돼 있고, 자, 굉장히 넓은 공간이 이렇게 펼쳐집니다. 주방 시설과 뭐 약간 단합대 할 수 있는 뭐, 그죠? 약간 펜션이지만 약간 독채 느낌이 좀 나죠. 독채로 이렇게 좀 펜션 운영했던 그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. 노래방 기계나 뭐 이런 거 다 있고,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남자 화장실. 네, 남자 전용 화장실 이렇게 또 하나 있고요. 이쪽에는 여기도 방이에요. 네, 한쪽에 두 개의 방과 남자 전용 화장실 이렇게 돼 있고요. 역시 바닥은 전기 판넬로 돼 있고, 천장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한옥 느낌 나게끔, 네, 목구조긴 한데 중목 구조로 돼 있습니다. 석가래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운치 있게 돼 있고요. 일단 황토 벽돌과 황토 미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어요. 잘만 꾸미면, 예, 괜찮은 매물이, 괜찮은 좀 사업체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, 주방은 현재 좀 아담한 편입니다. 이렇게 아담한 편이고요. 우측에 여기 방이 또 하나 있어요. 이렇게 방, 이 방은 조금 사이즈가 큽니다. 그리고 이쪽에, 네, 이쪽에는 여성 전용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. 또 별도로, 예, 이렇게 지금 현재는 세탁실 겸 화장실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출입문 나가시면 이제 바로 창고로 연결되는, 예,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. 창고는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. 이 앞에는 또 시멘트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 콘크리트 포장 다 돼 있고, 뭐 있을 건 다 있죠, 구조가. 예, 잘만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입지가 좋기 때문에, 자, 이렇게 오시면, 예, 각종 장비, 뭐 농사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정원 관리에 필요한 장비 같은 거 좀 갖다 놓으셨네요. 네, 이렇게 창고까지 총 3개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양동면 고속리에 소재하는, 예, 상업용 건물 좀 매물을 좀 보여드렸고요. 일단은 조금 그쵸, 손 볼 게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입지가 좋기는 하죠. 하고 좋고, 요 밑에 하천부지 이용하는데 뭐 비용이 하천 전용 허가를 다 받아 놓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, 비용이 뭐 1년에 몇만 원 안 내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저렴하게, 전체 부지 하면은 뭐 거의
1,300-1,400평은 되지 않을까요? 예, 그 정도 활용이 가능한 매물이니까 뭔가 영업을 어떤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뭐 좋겠지만 회사 연수원으로 쓰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예, 크게 뭐 손보지 않으시고 회사 연수원으로 바로 활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매물 같습니다. 이 앞에 또 천도 흐르고 하니까 예, 뭐 좀 손 볼 게 많이 있긴 하네요. 그런 부분은 가격 조정을 좀 하시자고요. 제가 봤을 땐 가격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. 네, 어쨌든 이런 매물 좀 소개시켜 드렸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. 뭐 답사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고요. 다른 거는 뭐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지와 일반 입지 허가가 난다라는 거,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매물은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